새로 산 모니터에 있는 스탠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니터 암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니터 암이 오늘 도착을 했네요. 루나 랩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가격은 49,000원입니다. 특별히 이걸 구매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싸길래 사봤어요.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제품도 좋다면 더 좋은 거니까요. 물론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는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 싼 게 비지떡이긴 합니다. 저는 진성 문과인입니다. 그래서 볼트, 너트, 드라이버 등등 기계를 다루기 위한 도구들이 나오면 뇌정지가 오는 편인데 이 모니터 암을 제가 설치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이 되긴 했어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도 도전을 해봐야겠죠. 제가 성공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모니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어느 순간 목과 허리가 뻐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모니터를 오랫동안 바라보면 목과 허리가 자연스레 굽어지게 되는데 이런 게 은근 몸에 데미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과 허리의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모니터 암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런 거 조립을 진짜 못합니다. 초딩 때 레고나 포켓몬 장난감 조립을 못해서 애들이 놀렸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 쉽게 말해서 사람의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상 부분에 박아넣고 고정을 시키는 장치래요. 요렇게 끼워넣고 안에 있는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고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조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빠지면 사람의 어깨가 빠지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돼요. 이제 그 다음이 어디보자 어깨에서 발꿈치까지 만들어야 하네요. 구멍으로 쏙 넣어준 다음에 나사를 돌려야 하는데 이걸 보고 역시 싼 게 비지떡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조그마한 나사를 돌려줘야 하는데 삑사리가 몇 번 나니까 나사의 홈이 툭툭 깨지더라고요. 마감도 깔끔하지 않았고요. 이제는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이 부분도 나사로 조여야 하네요. 야무지게 조여줍시다. 이제 스탠드와 모니터를 분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스탠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드디어 저걸 눈앞에서 치워버릴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 저 모니터의 후면을 작업해줘야 합니다.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설명서를 천천히 읽어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 먼저 기존에 박혀있던 나사를 전부 빼야 하더라고요. 참고로 모니터 암을 고를 때는 저 후면의 사각형 사이즈와 모니터 암이 몇 킬로의 모니터를 견딜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제품의 상세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구매를 하기 전에 내 모니터에 사용할 수 있는 암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네요. 보세요. 딱 맞죠? 여기도 빙글빙글, 저기도 빙글빙글, 아 여기도 빙글빙글, 요렇게 빙글빙글. 이제 모니터 암에 걸어보겠습니다. 다른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모니터를 꽂았더니 무게를 못 견디고 주저앉아 버려서 설명서를 읽어보니 조여야 하는 나사들이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완성입니다. 엄청 깔끔하죠? 모니터 암을 사용하면 책상 공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스탠드가 있던 자리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건들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세로폭이 좁은 책상을 사용할 때 물건을 둘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공간이 확보되면 아무래도 훨씬 편할 겁니다.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만약 여건이 되고 회사에서 허용하면 모니터 암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는 바로 목과 허리가 바르게 펴진다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스탠드를 사용할 때보다 모니터의 위치가 높아지다 보니 고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굽었던 허리도 펴지더라고요. 뭐 저는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는 것도 고쳐야 되는데 그래도 스탠드를 사용할 때보다는 고개가 훨씬 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모니터 암은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움직이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위아래 혹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을 할 경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모니터 후면에 연결되어 있는 선인데요. 사용하는 선들의 길이가 짧으면 모니터를 움직이다가 선이 뽑혀버리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 암을 사용하기 전에 모니터 선의 길이가 충분한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만원짜리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 듯 하지만 제품의 마감이나 견고함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가격대를 조금 높여서 제품을 보셔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문과 출신의 테크 전문과 신하부로였습니다.